국힘 보좌관에 김포 서울 편입 상해급 폭로. 아, 이거 뭐냐면, 야, 나 놀랬어. 그래도 국힘당에,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거는 난 되게 칭찬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칭찬할 문제. 국힘당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김기현이, 사실 김기현이 쏘아 올린 공이거든요. 김기현이 한번 당대표로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무리해서, 물론 그 전부터 김포시에서는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김기현이 여기다가 불을 붙인 거 아닙니까? 김포시를 경기북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지금 김포에서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들이 막 떠들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김기현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엄청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김포는 서울시에 편입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너무 손해가 많아. 김포가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뭘 얻을 수가 있어? 몇 가지만 보더라도, 무슨 예산부터가 한 3분의 1이 줄어요.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엄청나게 줄잖아.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대학 입시에서도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 전형,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지. 구로 가면요. 김포시기 때문에, 50만 명이 넘는 시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많은데 그 혜택을 다 없애버려야 돼. 다. 여러 가지들. 이런 얘기를 사무리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요. 김포시로 있어야지. 서울의 한 구가 되는 순간 그 특혜는 엄청나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조경태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무슨 위원장이죠? 뭐, 특별시티 위원장인가? 무슨 위원장이지? 돼가지고 난리 치고 있고, 막 조경태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메가시티. 서울이 얼마나 큰데? 서울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더 크게. 이걸 반대하면은, 뭐, 반역자. 뭐, 이런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김기현 사퇴하고 서울 김포 편입 얘기 별로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막 이거 가지고 김포시장이 오세훈 만나고 또 여기만 합니까? 뭐 구리, 하남 얘기 나오고 막 난리 치고 있잖아, 지금. 이것들이 무슨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사기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아, 이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나? 물론 아까 방송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 유튜브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 누구야? 아까 이름 뭐였더라? 무슨 정자였는데? 한정자. 한정자는 김포 시민이 원하는데 뭔 사기꾼이냐고. 아마 한정자는 김포 시민이 아닐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의미 있는 기사가. 어떤 기사냐? 이거 어제 기사인데, 국민의힘 모 의원의 모 비서관이 김포 서울 편입 반대하는 글을 써가지고 면직이 됐대, 면직이. 이게 뭐지? 나 몰랐어. 이게 어제 기사야. OBS 단독 기사. 열한뉴스. 여 보좌관. 김포 서울 편입 반대 단체 문자 돌렸다가 면직. 야, 이게 또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김포 서울 편입, 검토 논의 당론 채택, 모두 거짓말, 폭로. 야, 이 보좌관 말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김포 서울 편입할 것처럼 막 뭔가 하고 있는 행동들 있지. 또 서울시하고 뭐 하고 있는 것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쇼, 쇼.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쇼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기사들에 이름이 안 나와. 이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 보좌관이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도대체. 이름이 왜안 나오지? 왜냐면 이 보좌관이 이거 다 실명으로 지금 페이스북에 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있어, 다. 근데 이거를 다 그냥 실명이 아니고 모 의원, 모 보좌관, 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왜 그래?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국민의힘의 그 비례대표 중에 정경희 의원이라고 있죠. 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보좌관이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김경한, 박준수. 선임 비서관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는데 보좌관이 제일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완전 엘리트예요, 사실. 엘리트. 보좌관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두 명. 그 중에 요번에 문자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김경환 씨예요. 김경환. 김경환 씨는요, 이력이 굉장히 좋아. 좋아. 지금 국회에서만 20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본인이 모셨던 국회의원만 7명. 7명. 또 군 출신이야. 특전사. 야, 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후원회, 김포시 지회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딱 보수야, 그냥 진짜 보수. 근데, 이 김경환 씨가 뭘 한 거냐면, 집이 김포시거든요? 지금 김포시에서 살고 있나 봐요. 본인이 모시는 국회의원은 비례고, 그래서 본인이 김포시장 예비 후보로 나온 적도 있어. 그래, 김포에서 아는 거지, 나름대로.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김포와 서울 편입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갖고, 국회의원들이 그 문자 서비스 있잖아요. 문자 서비스. 그 문자 서비스로 한 만 명한테 지금, 이 국힘당의 김포 서울 편입 이거는 개사기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비판적인 글을 문자로 보낸 거죠. 한 만 명한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낼 때 본인이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김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난 11월 20일 내용이에요. 아마 요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김경환 씨는 김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섣불리 던진 이슈 때문에 순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이곳 김포가 광란의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김포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이 김경환 씨에 따르면은 김포에서도 사람들이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서울 편입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서로 간에 김포 시민들끼리 내 편, 네 편, 내 편 갈라치고 또 반대 의견 있으면 배신자라고 하고 막 이따 물러 가고 지금 김포 시민들이 갈라져 갖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넘어오신 분이야. 고향이 북한이지, 황해도.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내려올 때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미군한테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미군이 우리 아버지를 발견해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디를 갔냐, 저기 인천 앞바다에 덕적이라는 섬이 있어요. 덕적도. 여러분 아십니까? 덕적도? 덕적도라는 섬이 있는데 덕적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덕적도에 있는 어떤 집안에 입양이 됐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기 고향을 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덕적. 덕적. 근데 그 덕적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 핵폐기물 문제 때문에. 덕적도에다가 그 핵폐기물 그 시설을 만든다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철회됐을 거야. 근데 핵폐기물 그 처리 시설을 덕적도에 만든다고 하면서 그거를 찬성한 시민들과 반대한 시민들이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원래 그 섬에서 다 이웃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핵폐기물 문제가 딱 터지면서 그걸 찬성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원수가.
근데 사실은 김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슈 던져가지고 김포 시민들을요. 물론 얼마나 그 크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용하 씨 말에 따르면 이거 갖고 진짜로 김포 시민들이 분열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열받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포가 광란의 도시로 변해버렸다고. 누군가의 정치적 모색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감동했어. 내 김경아의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감동한 게 이거예요. 우선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요거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다. 마치 대한민국에 김포만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김포만 생각해야 한다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도 문제지만 실제로 좋은 것이라는 것도 주입된 착각이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마 김경환 씨가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김포에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김포 시장 나오려고 했었고 본인이 김포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럼 아마 김포에서 정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만약에 김포가 서울 편입되는 게 좋다고 치자. 근데 이건 지역 이기주의다. 이런 거지. 대한민국에 김포만 있냐?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돼요, 원래. 그런데 국회의원들 보세요. 자기 지역구만 봐면서 자기 지역구 지역 구민들만 봐면서 정치하잖아. 지역 구민들.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거의 구청장 같이 지역 구민들 눈치만 보면서 정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정성내 의원을 비판을 그때 세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성내 지역구에 임대 아파트 한다고 하니까 정성내가 반대했잖아요. 정성내가 원래 임대 아파트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 아닌데 왜내 지역에 임대가 온다는 거야? 반대한 거 아닙니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그냥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지역만 보면 정치를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또안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 우리 김경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얘기하는 거야. 김포시 서울 편이 어떻게 이렇게 김포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자 말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난 이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이 사람 되게 괜찮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좋지도 않다는 거죠. 좋지도 않다는 거야. 이것도 다 주의된 착각. 두 번째, 김포가 그렇게 만만하냐 하면서 이 사람이 요번에 쓴글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오랜 시간 검토해 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다. 거짓이 아닌 걸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 넣었다. 이건 시민 기만이다. 얘기하는 거죠. 완전 사기극이라는 거죠.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볼때 지금 마치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정말로 서울 편입하려고 뭔가 액션을 취한 척 하지만 그게 다 겉으로 그냥 거짓말이지 속으로는 진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동안에 협잡지를 반성하고 염치하는 정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겠다면서 이렇게 비판적인 문자를 만 명한테 보니까 만 명한테 그냥 페이스북에 글 쓰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문자를 보세요, 문자를. 저도 저희가 지금 광진구 갑인데 그 전해숙 의원한테 문자가 자주 오거든요. 문자가 자주 와.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 있잖아. 이런 문자로 보낸 거야, 이거를. 야, 씨. 그러니까 뭐 당이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그래갖고 그 당의 실세 의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실세 의원이 와가지고 좀 압박을 했나 봐요. 사과해라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김경아 씨가 그 다음 날 실제로
사가 게시물을 올려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11월 20일 저의 개인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주제에 대한 강한 비판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서울 편입 주제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으로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내용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속한 단체나 제가 보좌하는 의원님과는 상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당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소리를 내고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한 사람으로서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문자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어. 아이고, 안 보여드렸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이 틀렸다가 아니고 당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 목소리를 보낸 거에 대해서 몰라 이게 사과점인가? 사과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뭐 지금 당장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니까 당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 그리고 이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야씨 얼마 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틀 뒤에 아예 해고 통보 해버린 거죠. 너 아웃. 아직은 안 잘렸어요. 해고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원실에서 뭐라고 하냐. 문재인 보좌관은 해당 행위와 다름없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고 현역 의원과 지역구민 등을 포함한 만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야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그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의원과 신뢰관계를 파탄냈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원실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을 유포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면서 해고를 한 거죠. 근데 아직 해고는 안 당했고 출근하지 마. 그리고 12월까지 정리한다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김용화 씨가 최근에 올린 글들을 보면 본인이 지금 다른 의원실에서 워낙 뭐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의원실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이번 기회에 탈당을 하겠대. 탈당까지 고민하고 그리고 출마 하겠다는 거죠. 무소속으로. 아마 요번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포에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냥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글 하나 올렸어.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장문의 길을 썼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요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 이번 문제의 본질은 당내 의견 개진에 대한 부당한 통제다. 문제의 본질은 김포 서울 편입 주제가 당내에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저의 면직 과정을 볼 때 당내 실세가 개입하고 사과문으로 가름한 이후에 다시 의원님이 변심하셨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느끼는 불편함을 저에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당 이슈가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감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인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 삼고 제거하는 것은 전체주의 집단에서나 일어날 만한 법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이 정도도 못해?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보도를 한 게 원래 그 김포 서울 편입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방송을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 그 내부에서 그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보좌관이면 잘 알지요. 왜 모르겠어. 지금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볼 때 아니 지금 실제로 김포를 만약 진짜로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려고 막 노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왜 뭐 하는 것처럼 왜 거짓말하냐 왜 사기를 치냐 그거 말하는 거거든. 더군다나 그게 실제 김포한테 도움도 안 되고 다음 총선에도 마찬가지야.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 사기치냐 하는 얘기인데 맞는 말이죠. 나는 청년들이
청년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이 글 쓰고 나서 다음날 바로 죄송합니다 글 올려가지고 아 뭐야 하루 만에 사과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직 보좌관이 더군다나 보좌관이야 보좌관 그냥 저 밑에 있는 비서관이 아니고 보좌관이 이 글 썼을 때 여파를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렇게 글을 쓴 거. 이건 용기 있는 거죠. 용기 있는 거죠. 아, 청년들이 이런 배짱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장해찬.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완전히 권력에 붙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윤석열 막 찬양하다가 지금은 한동훈 만세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새끼 청년입니까, 이게? 한심한 새끼들 진짜 한심하지. 아니 사실 김포 서울 편입은 이건 거의 무슨 코미디 방송에서 나올 만한 일인 거지.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얘기를 당 내에서 이렇게 말하는 청년 보좌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선거철이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시간 지나고 딱 지나면.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선거철에는 막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막 우겨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1 더하기 2라고 그런데 1 더하기 1이 자꾸 3이라고 우기는 새끼들이 있거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단체들이 막 뛰어들어 가지고 그리고 셀럽이라는 새끼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야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어. 꼭 2가 아니야. 1 더하기 1이 보기에 따라서는 3 되는 거야. 막 우기잖아요? 끊임없이 우기면, 아씨, 3 맞나?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사실,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딱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거를 계속 말하니까, 그럴싸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게 없냐?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거를 여러 유명한 셀럽들이 주장하고 계속 떠들어 가지고 마치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결정하는 게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게 없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법 다시 권역별 병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이런 사례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선거철이 아니고 민주당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나오지 않을 말이죠. 그리고 역대 민주당 역사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 민주당의 수건은 선거법을 네? 연동형으로 어느 정도라도 바꾸는 거. 그게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주장해 오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정말 기적같이 이뤄낸 거거든. 근데 갑자기 지난 민주당이 이렇게 오랜 시간 주장해 왔던 거를 한순간에 다 그냥 엎어버리고 마치 병립으로 가야 되는 게 진리이냐. 병립으로 가자고.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더민초에서 병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준연동형 할 거냐 갖고 오늘 또 토론회가 있었죠.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늘 병립으로 가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나왔냐?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었던 최병천 씨. 이 사람이 뭔가 말 되게 어렵게. 저도 나름대로 알 만큼 아는데 이 사람 한 말 듣고 있으면 어려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계산을 내. 이렇게 계산하면은 굉장히 우리 유리하고 소수정당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근데 여러분 설명이 길어지고 설명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어. 어? 지금 지가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 열받는 애니까요. 최명찬 누굽니까? 어? 난 이 사람이 웃겨 죽겠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며칠 전에 지가 무슨 신문에서 돌려봤더니 병립을 안 하면 민주당이 폭망한다 했던 새끼예요. 이게 이 사람이 만든 표지요. 민주당이 연동형하고 위성 안 만들어. 국민의힘은 위성 만들어. 그러면 국민의힘은 146석, 민주당은 120석. 이런 말도 안 되는 표를 만든 거야. 말도 안 되는 표를. 이게 씨발 말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해도 120석 이상 나오는데 무슨 개소리야. 지역구가 120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지역구에 120석 만든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0이 넘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국민의힘한테 40석 뺏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40석을 어디서 뺏겨? 어디서? 뺏길 때는 지금 수도권밖에 없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 40군데를 뺏긴다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 그게 말이 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말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요새 그 뉴탐사에서 보니까 양정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양정철. 양정철. 우리 빵순이님이 이게 지금 국힘이 위성정당 가져오실 때 경우 아니냐고. 아니 근데 전제가 잘못이다. 전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120석씩 갖는다는 거, 이 전제가 틀린 거예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0은 가질 수 있고요. 민주당이 160을 가지면 국민의힘은 그만큼 줄겠죠. 80석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120대 120이 똑같이 한 걸 전제로 해서 이걸 돌리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자측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120대 120으로 상정해놓고 이걸 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민주당이 위성을 안 만들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한테 비례 의석수를 35%를 준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민주당이 160석을 가져가면은 연동형 했을 때 비례의석을 못 가져와. 한 석도 못 가져온 거 알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한테 사표라는 거 알면서도 비례 이 표를 준다는 거야? 35%를 전체를? 이게 말이 됩니까? 병신들 말이 안 되지? 민주당이 위성을 안 만들면 다른 정당한테 35%가 가겠지요. 그 중요한 거. 민주당이 위성 왜 안 만들어? 위성 안 만들어도 뭐 합니까? 비례 연합정당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건 판타지야, 판타지. 이건 판타지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빵순이님이 라이브냐고. 당연히 라이브죠. 아유. 하여간. 근데 제가 요새 재밌는 게 뉴턴사가 갑자기 최근 들어갖고 양정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었고, 13일날. 어저께도 그 양정철 문제를 또 이야기했죠. 어떻게? 근데 양정철 문제는요, 제가 벌써 했죠. 언제 했습니까? 2020년 12월 4일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양정철이 민주당의 진짜 큰 문제라고 말한 게 저일 거예요. 저 아니겠습니까? 2020년 이때는 총선 압승했을 때예요. 압승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뭐 양정철 때문에 이겼다느니 막 그따위 개소리 할 때야. 그때 사무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내부 정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사만 보고 하는 거야. 기사만 딱 보고 취합했을 때 그때 민주당한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 그리고 반개혁적인 모습들, 의석수가 180석 됐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꼬라서니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개혁이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확히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 제 생각이었어, 그때. 이거는 양정철이다. 라고 이미 2020년 12월 달에 사무리가 방송을 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 나도 시간 지나고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아,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뉴스타임사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지금. 지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간 지나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느티나무님. 최성소 TV에서 했다고. 아, 최성소 TV는 이때 없었죠. 2020년인데, 저는. 2020년. 최성소 TV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콤마님이 사물이 초기라고. 아, 이건 초기 아닙니다. 초기 아니고, 과학적인 분석. 철저한 분석. 분석과 이 양정철이 보이는 행태를 갖고 한 이야기였거든. 근데 어저께는 또 특별히 손혜원 의원 나와갖고 양정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단순히 양정철 개인이 아니고, 뭐 했어요? 관훈창팀. 이 관훈창팀은 뭐냐면은, 지금 뭐, 이 사진에는 7명 사진이 있지만, 관훈창팀은 13명으로 구성돼서, 처음에 13명. 그러니까 2016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그 대선을 졌잖아, 한번. 지고, 재선을 준비할 때. 재선을 준비할 때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면은 마포 그 관음창역 인근에 사무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함께 있었던 문재인 당시 그 후보의 그런 이 그룹이죠. 그 그룹. 그 그룹들을 관음창팀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면 뭐 임종석, 양정철, 윤건영, 탁현민, 한병도, 그리고 송인배, 윤영찬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나쁜 놈들이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몰라. 이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고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이냐? 그건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제 방송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 이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 직분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그룹들이 공적인 그 그룹이 하는 거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비선이거든요. 아니 대선 캠프에서 직분이 없으면 비선인 거지. 근데 저들이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더라 하는 거 아니야. 손혜원 의원한테도 원래 손혜원 의원이 비례로 갔잖아요. 비례. 원래 손혜원 의원을 영입할 때는 비례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탁현민이 와갖고 탁현민이 손혜원 의원하고 되게 친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탁현민이 와갖고 손혜원 의원한테 손혜원 의원님 정말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하면서 손혜원 의원이 마포로 나가야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이 내가 좀 마포로 가냐고 했더니 그 당시 정선혜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거든요. 정선혜 의원이 손혜원 아니면 양보할 수 없다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탁현민이 와갖고 손혜원 의원이 가야 된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정선혜 의원을 생각하면서 그래 가야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오케이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지. 뭐냐면 그런 얘기를 왜 얘네들이 해? 아니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공관위라든가 그런 그룹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얘네들이 뭔데? 탁현민 개인이 아니고 이거는 뒤에서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팀이 지들이 뭔데 공천을 누구한테 가라 마라 이렇게 밀실에서 하냐고요. 그 당시엔 몰랐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지.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양정철이 지지난 총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도 그렇고 막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양정철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그룹들이 지금도 이재명 지도부 안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 의심스러운 데가 민주연구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잖아요. 그 민주연구원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병립형을 막 주장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이 최병천이라는 사람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거든. 그다음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마치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될 것처럼 막 떠드는 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 어저께 거 뉴턴사 봐보세요. 어저께는 그냥 포스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포스터가 아니에요. 포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어이없는, 심지어 양정철은 문재인 후보 이름 팔면서 문재인이 시켰다 하면서 막 거짓말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도 움직여갖고 이재명 지금 지도부가 있는 민주당에서 다음 공천 관련해갖고 이런 장난을 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뉴스타파라든가 손혜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한 거죠. 방송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병립형이 이상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 저것들이 진짜로 무슨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병립형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면, 병립형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병립형 간다면은 제가 병립형을 돌아가는 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 이재명이 자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지역구로 보내자니 지금 다 컷오프 시키고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는 비례거든, 비례. 근데 사실은 비례도 병립형 안 가고 연동으로 해도 사실은 의석수 줄 수 있어요. 선거 정당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 줄 수는 있어.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병립으로 가면 의석수 20석은 그게 줄 수 있으니까, 자기 사람으로. 원래 비례라는 게 지도부가, 당대표가 자기 사람들 줄 세우는 게 제일 좋은 게 비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준연동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런 걸 많이 포기하는 거죠. 근데 완전 포기는 아니야. 한 10명은 줄 수 있어요. 최소 10명은 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심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또 양정철로 대표되는 이 그룹들이 또 지들 멋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이상한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얘네들 힘만으로는 안 되죠. 안 돼. 지금은 지까진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머리 굴려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력이 있어야 돼. 어떤 동력? 지지자들이 막 힘을 모아줘야 돼. 힘을. 옛날에는 지들끼리 머리 굴려갖고 지들끼리 밀실에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지자들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뭐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당원 투표 해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자들이 양정철 지지합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얘네들한테 동조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누가 필요한 겁니까? 누가 필요한 거냐면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김어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김어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요번 주에도 다스베이다에 전원기 불러가지고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 병립으로 가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도.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어준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 요번에 결과가 나왔어. 뭐 했습니까? 이거 대단한 결과예요. 원래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곳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완패한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 김어준도 조사한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조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강남 3구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몇 군데 제외하고 그냥 우세도 아니야. 10%, 15% 이상 우세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지역이.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강동이라든가 또 어디였어. 뭐 몇 군데 제외하고는요. 다 15% 이상씩 앞서는 곳이야. 압승! 그럼 김어준 조사만 봐도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0석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160석 이상은.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번 금요일 날도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 김어준이. 만약에
연동을 하고 국민의힘은 위성을 만들고 민주당은 위성을 만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가져와야 될 20석 못 가져오고 국민의힘은 20석 가져오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40석 더 가져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내가 열받는 거야. 그래서 나 솔직히 말하면은 웬만하면 김어준 욕 안 하고 싶어. 어? 왜? 아, 우리 민주당 안에서 김어준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구독자 20만을 넘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김어준 욕하고 나면 막 구독자가 줄어. 그 나도 웬만하면 욕을 안 하고 싶어. 진짜 씨발 욕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좋게 좋게 가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동형 주장하면은 연동형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가고 민주당 위성 안 만들면 국민의힘이 40석 더 가져간다. 그러니까 역전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떻게 그냥 보고 넘어갑니까? 왜 거짓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 민주당은요, 그냥 김어준 여론조사 꽃만 봐도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아무리 못 가져가도 155석, 160석은 가져가요. 무조건. 지난 총선에서 가져온 게 164석이야. 지금은 민주당 분위기가 지난 총선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석수 더 갖고 올 수도 있어. 한 170석 갖고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양보해갖고 한 160석만 가져가자. 했을 때 국민의힘은요 몇 석이요? 국민의힘은 85석을 못 넘어요. 응? 85석을 못 넘는다고. 근데 여러분 비례 의석이 뭐야? 위성을 왜 만드는 거야? 위성을. 지금 연동형 가면 무조건 위성 만들어야지.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연동형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위성 만들어요? 어? 연동형 간다고 무조건 위성 만드는 거 아니죠? 정의당이 위성 정당 만듭니까?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 왜 안 만들냐면 지역구가 얼마 없으니까. 정의당이 받는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위성을 만들어 갖고 비례를 가져와야지. 그런데 정의당은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득표율 있잖아. 10%. 10%보다 지역구 의석이 작아. 그러면 비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위성은 누가 만드는 거냐? 위성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가 너무 많아 갖고 더 이상 비례 의석을 가져올 수 없는 정당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최병천이라는 사람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120으로 딱 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묶은 이유가? 물론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거의 비슷했으니까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당 득표율을 35%로 상정했잖아요. 35%면은 의석수 몇 석입니까? 한 105석 정도 되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당 득표율이 35%면 의석수가 한 100석에서 105석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 당이 가져야 될 의석수야.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0을 가져갔어. 그러면 이 당은 이미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간 거죠. 그럼 이런 곳은 비례 의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꼼수로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비례 의석을 받아 오른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국민의힘은 다음에 의석수가 몇 개라고요? 85석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위성을 만들건 만들지 않건 어차피 15석, 20석 정도는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내가 국민의힘이라면 난 위성 안 만들어요. 왜?
야, 너희가 어차피 지역구에서 너희가 대패할 건데, 의석수 가져가봤자 80석인데, 위성 왜 만드니? 욕먹으면서? 멍청한 짓이에요. 민주당은 의석수가 160석 되잖아. 그럼 민주당이야말로 위성이 필요하죠. 위성 없으면 비례에 한 석도 못 가져와, 한 석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가져오려면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석수를 못 가져오니까 비례 여섯 정당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10석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걸 합의 봐갖고. 이미 의석수가 160인데, 뭘또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김어준의 가정이 틀린 게 뭐냐면, 첫째. 연동해서 국민의힘이 위성 만들고 민주당이 위성 안 만들면 민주당은 내가 가져와야 될 의석 20석을 잃어버린다. 국민의힘은 20석이 플러스 된다. 이 거짓말입니다. 20석 플러스 되는 거는요, 위성을 만들건 만들지 않건 무조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의석수가 워낙 작으니까. 어차피 가져가야 될 거야. 이건 그냥 대단한 게 아니야. 문제는 민주당인데, 위성을 안 만들면 역성이 맞죠. 근데 위성을 왜안 만들어? 민주당이 바보야? 만들어야죠. 근데 예전같이 위성 만드는 게 아니고, 비례연합 정당 만들면 돼, 비례연합 정당. 함께 하면 돼. 그냥 바보같이, 우린 절대 안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럼 의석수를 왜안 가져오게 되지? 그러니까, 김어준이 지금 공포 마케팅 하는 것처럼, 뭐 40석 이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무조건 먹고 시작한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건좀 하지 말자. 아, 진짜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야. 갑자기 왜 이러지? 김어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위성 만들면은 원래 이거 준 연동형이 뭐냐면 연동형 한 이유가 소수 정당한테 그들이 받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주려고 이 비례대표로 연동형을 하는 건데 김어준 말로는 아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위성을 다 만들 것 같으면 연동형 뭐라 못하러 왜?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러면 소수 정당들의 그런 뭐야 정당 득표율을 보존해 준다는 거는 그 취지가 없어져. 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그 뭡니까? 위성을 만들고 민주당이 위성을 만들더라도 연동형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 위성 만들면은 민주당이 대놓고 20명 공천을 민주당 혼자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 할때 민주당이 그 20명을 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민사회에서도 공천을 했고 다른 소수정당에 들어왔고 했잖아. 그래서 그나마 이번 국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한테 100% 마음을 안 들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고 소수정당들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게 몇번 했는데 또할 필요 없는데.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힘당에서 김포, 서울 편입하자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국힘에서 일어나는 거, 말참 우스운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병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겨대는 것도 국힘에서 김포 서울 하자는 것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라는 거. 지지자들이 마음을 굳건히 잡아야 돼요. 병립으로 가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연동형으로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 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을 주죠?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까지? 지금 병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봤을 때, 뭐, 느타미사 이야기라든가 이걸 봤을 때, 이거 지금, 친명계가 아니고, 비명계 쪽에서 이런 거를 계획을 짠게 아닌가. 왜? 저는 이게 이재명한테 스크래치를 그려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병립으로 가나 연동으로 가나 민주당은요 의석수를 확보한다니까요. 충분히 병립으로 가갖고 의석수가 늘어나요?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병립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민주당한테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수도권 같은 경우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 여론조사 꼭 같은 경우는 득표율 차가 좀 많이 났어. 그런데 실제로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득표율 차가 크지 않아요. 2%, 3%, 5%대 되게 많아. 되게 많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병립으로 간다. 그렇게 후퇴를 시킨다. 그리고 언론들이 그거 갖고 비판을 막 해. 그리고 이재명도 거짓말했다. 약속 안 지킨다. 막 그래. 그러면 오히려 지역구에서 싸움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대선 기간 내내 또 이 문제 다시 끄집어 와갖고 이재명 너 왜 거짓말 하냐? 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지난 대선 때도 분명히 본인이 연동형 하겠다고 주장했고 위성정당 사과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말 바꿔서 병립으로 돌아갔고 지금 와서 또 사과하고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빵순이님이 국힘당이 병립형 땡큐라고 하는데 땡큐 아니라니까요. 국힘당 같은 경우는 병립형이건 연동형이건 국힘당한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어. 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국힘당이 병립으로 가는 게. 지네들 어차피 지역구 의석수가 작은데 지역구 의석수가 옛날에는 저 보수당이 의석이 많았으니까 병립으로 간 거예요. 연동을 하면 불리하니까. 근데 지금은 지역구에서 완전히 찌그러들었는데 한 85석밖에 못 봤잖아. 85석. 100석 이상도 안 되면은 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 지역구 이긴다. 그러면 병립형이 의미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우기는지 솔직히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에이. 근데 민주당이 지금 와갖고 병립으로 가는 건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엄청 몸살이면서 욕먹을까봐 조심조심하고 있잖아. 그런 거 조심하지 말고 선거법이나 연동형으로 제대로 가자. 병립으로 돌아가지 말고 딴 건 다 조심하면서 선거법을 병립으로 돌려버리겠대. 이리 대담하게.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아휴, 네, 답답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꿀짱구님은 지금 병립형 주장하시나 보죠? 선거가 당장이라면 내 말이 맞는데 4개월 남았다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검찰 공화국이 정권이 공작할 거니까 그거 막아내야죠. 그냥 당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온 4개월은요. 민주당이 기본만 하면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아,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으로, 이제 12월 28일에 통과되고, 1월 중순에, 이 특검 들어오고, 사람 짜고 막 그러면 2월 달부터 수사가 들어가는데, 수사 들어가면 매일매일 브리핑 하면서 죽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 막으려고 저것들이 공작 엄청 하겠지. 근데 그거에 그냥 당하지 않죠. 민주당이 또 그렇게 병신은 아니에요. 잘 대응을 해야지. 근데 그 대응하는 게 고작 병립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갖고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 많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아니고요.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탁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을 보고 분석해주고 뺄 거 빼고 보장 꼭 필요한 건데 없으면 권해드리고 쓸데없는 보장이 막 겹쳐갖고 돈이 나간다 그럼 빼드리고 하거든요. 전화하셔갖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특이 12월 2013년 마지막 월세 특입니다. 월세 특이 뭔지 아시죠? 사물이 사무실 월세가 123만원! 한 사람이 만원씩 보내주셔가지고 월세를 해결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우리 또 금년 마지막 남았습니다. 우리 월세특위님들 마지막까지 또 부탁드리고요.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린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너무 정신없이 방송했네요. 죄송합니다.